그의 양쪽 옆에는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들에게는 오직 한 명의 진정한 친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만이 우리들의 신실한 증거입니다. 그는 술을 마시고 있었고 친구들은 이미 취한 상태였습니다. 갑자기 루이스의 가장 친한 친구가 병을 탁자에 대고 깨뜨리더니 그 병을 가지고 그를 마구 찌르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고통에 못 이겨 바닥에 드러 눕자 그 친구는 도망하였고 과다한 출혈로 루이스는 결국 사망하였습니다. 가장 슬픈 것은 그가 주님 없이 죽은 것입니다. 이 환상이 진행되는 동안에 저는 지옥의 영혼들이 울부짖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환상이 끝나자 저는 주님께 여쭤보았습니다. 오 주님, 이 남자가 주님을 알았나요? 그가 주님을 믿으면 구원 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나요? 주님께서 슬픈 음성으로 대답하셨습니다. 그렇단다 루. 그는 나를 알고 있었단다. 그는 나를 그의 구세주로 영접하였지만 나에게 온전히 헌신하지 않았단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저는 큰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루이스는 더욱 큰 소리로 울부짖기 시작했습니다. 오 주님,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이 지옥이 너무나도 고통스럽습니다. 부디 저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그는 주님을 향해 다시 손을 뻗었지만 주님은 저의 손을 잡고 화염에서 벗어났습니다. 불은 더욱더 격렬해졌고 그는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저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결국 그는 화염 속으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걷기 시작했습니다. 지옥은 너무나 크고 무시무시했습니다. 얼마 후에 저희는 다른 지옥 불못에 도착했습니다. 주님, 더 이상 영혼들이 고통받는 것을 보고 싶지 않아요. 제발 저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부디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저는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주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이 말을 마치고서 저는 눈을 감았지만 눈을 감으나 뜨나 모든 것이 보였습니다. 화염이 천천히 움직이면서 저는 어떤 여자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진흙으로 덮여 있었고 진흙은 구더기로 가득 찼습니다. 그녀의 머리털은 불이 타서 아주 조금밖에 남았고 그녀의 몸은 구더기로 가득 채워진 진흙이 덮고 있었습니다. 살을 파먹고 있는 구더기로 고통받고 있던 그녀는 주님을 보자 울부짖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부디 저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세요. 저를 용서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저를 보세요.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제발 저를 도와주세요. 구더기를 없애주세요. 이 고문은 죽고 싶을 만큼